네, 오늘은 제 최애 브랜드 중에 하나인 애스턴 마틴 그 반티지에 대해서 한번 그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막 전기차가 나오고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다 퇴출시킨다는 마당에도 아직도 이렇게 막 수억 원씩 하는 스포츠카에서 매뉴얼 트랜스미션을 고를 수 있게 그런 옵션을 주는 회사가 딱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포르쉐고 두 번째가 애스턴 마틴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뭐 아주 특이한 뭐 그런 이상한 거 아니면은 없어요. 그래서 애스턴 마틴을 좋아합니다. 순전히 수동을 계속 내주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애스턴 마틴에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지금 모델이 DBX 그래서 SUV 나왔고 반티지 나왔고 이게 그 빈티지가 아니고 반티지예요. 반티지가 어드반티지에서 AD 그두 개가 두음 생략 그 머리 두음 두 개가 아니고 두음 생략에서 반티지 하면은 어드반티지에서 나온 거고 DB는 데이빗 브라운으로 그 애스턴 마틴에서 주구장창 쓰는 거죠. DBS 슈퍼레제라 하면 이탈리아어로 엄청 가볍다는 뜻인데 외국차에서 슈퍼레제라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애스턴 마틴 발키리라고 트랙 포커스된 게 있죠. 이게 뭐탑 스피드도 안 나오고 최대 마력은 1160마력이라고 그러고 뭐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벌칸이라고 또 있죠. 완전 트랙 포커스된. 그러니까 애스턴 마틴의 특징이 V로 시작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반티지도 V고, 이게 발키리도 V고, 맨키쉬라고 있었죠. 그리고 벌칸 있었고, 또뭐 있죠? V로 시작하는 게 비라지라고 또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V를 좋아하냐고 그 애스턴 마틴 오피셜한테 물어보니까 그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뭐 체크할 때 동그라미를 하는데 그 외국 사람들은 V를 하거나 X를 하잖아요. 그래서 레이싱 카드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이런 V 체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V에 대한 그게 집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스턴 마틴의 V라고 V를 시작하는 차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고 자, 반티지 한번 지어볼까요? 그러면은 최고 속도는 195마일파워고 60이 시속 60마일이 약100 정도 되니까 300 넘으려나요? 503마력이고 제로 100은 3.6초라고 하네요. 애스턴 마틴에 있는 이 날개 모양이 그 영국 차 중에 이 날개 모양 쓰는 게세개 있죠? 미니, 벤틀리, 애스턴 마틴인데 미니는 좀 날, 날, 거, 날, 날, 좀 가벼운 경박스러운 느낌이 있고, 좋게 말하면 유머러스하고, 벤틀리는 아주 그 오퓰런트하죠. 사치스럽고. 근데 애스턴 마틴에 있는 그 기하학적인 독수리 날개 모양은 뭔가 아주 정교한, 약간 파일럿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투기 조종사 같은. 그, 반티지는 여러분들이 뇌가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 가지 견본품을 주기도 하고, 좀 느리네요. 피드백이.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를 하려면 제가 이 영상 찍지 않았겠죠?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는데, 기어가 매뉴얼과 오토매틱이 있어서, 이게 찾아보니까 오토매틱 안 하고 매뉴얼로 하면서 60kg을 감량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매뉴얼, 어우, 좋습니다. 오라만 게. 자, 프론트 그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메쉬 형태가 되는 거고, 베인드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이게 더 예쁘고 클래식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컬러는 이 AM은 애스턴 마틴, AM 팔레트가 있고 Q 팔레트가 있는데 Q가 그 비스포크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Q가 비싸고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Q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스턴 마틴 헤리티지 레이싱 그린. 영국 차기 때문에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헤리티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주 진하고 아주 짙은 초록색 약간 수술실에서 쓰는 그런 왜 수술복이 초록색인지 아시는 않나요? 그게 피가 묻었을 때 가장 잘 두드러져 보이기 위해서 초록색을 쓰는데 이게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은 그런 상관없는 거고 자. 뭐죠?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 PPF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 컬렉션을 하면은 아까 그 주둥이랑 테일파이프랑 검은색을 칠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좀 밝게 가고 싶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도 어차피 뭐 견적을 내봐야 가격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다 때려 박겠습니다. 휠은 저는 항상 일관되게 하얀 밝은 톤의 단조로운 막 이상한 모양 없는 거 그런 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밝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좀 싫어해요 많이. 안 돼! 좀 농담이고요. 그러면은 센터 캡 여기 지금 보면은 그거는 색깔 맞췄다고 그러는데 초록색이 아닌데 왜 맞췄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카본 이 트윌 하면은 여기 카본이 보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체크가 이렇게 날실과 시실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트윌이라고 합니다. 트윌이란 말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카본 5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브레이크 캘리퍼는 이번에도 Q로 가서 저는 이번엔 어떤 색깔로 해볼까요? 최대한 눈에 안 띄는 색깔?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루프 패널을 바꾸는 게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뭐 페라리도 그렇고 위에 그 루프 패널을 카본으로 바꾸면은 무게중심도 낮아지고 굉장히 이득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왠지 막 민둥머리 같아가지고 저는 그 루프 색깔을 투톤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바디 컬러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360도 같은 거 지원 안 하고 이렇게 많이 UI, UX, User Interference, 아니 인터페이스랑 익스피리언스가 좀 좋진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카본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물론 차 성능은 좋아지겠지만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두피 관리를 받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스플리터 색깔도 아까 계속 밝은 테마로 가긴 하기 때문에 검은색 할까요? 검은색으로 하니까 이런 게 바뀌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디퓨저 인서트 블레이드 이건 뭐죠? 모르겠는데 뒤를 묶고 벌써 7분이 지났네요. 이번에도 10분 안에 못할 것 같습니다. 카본을 넣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이거 카본 몇개 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테일라이트도 이게 빨간색이면은 너무 그 국산차 뭐죠? K5인가? 그거 같아가지고 좀 차별성으로 밝게 가는 테마도 있고 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저 스모크트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덱 리드 인서트 하면은 요 부분이 바뀌는데 이것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로프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렇게 어떤 연속성이 깨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벤츠는 그 보닛에 보면은 열을 배출하기 위한 그게 얘는 없는데 이걸 하면은 뚫어줘요 여기다 옆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훨씬 스포티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캡의 색깔은 얘 카본 할까요 그냥? 맞지? 막 선심 써주는 듯. 사이드 길 하면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걸 옆부분을 보면서 보자. 이걸 보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막혀 있죠? 얘를 돈을 바르면 이렇게 뾰로롱 하고 느려. 구멍을 이렇게 길 하면은 뭐 가수 길 그거 아니고 뭐 G.O.D 4집에 있는 길 그것도 아니고 길 하면 아가미죠 아가미 뭐야 생선들이 호흡할 때 쓰는 도어 릴리즈도
10분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정지가 돼서 이 부분을 카본을 해주는데, 없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네들이 배지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밝은 색인데, 이것도 돈을 바르면은 이거를 카본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훨씬 멋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브리튼 그 유니언잭을 원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크게 해줬으면 좋을 걸. 이렇게 좀 넣어주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귀엽습니다. 스티커. 그리고 언더보닛 이거는 보닛을 열면은 그 여기 보강해주는 이 부분이 원래 은색이었는데 방금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카본은 아니고 그냥 매트 블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카본을 바를 수 있네요. 바뀔 겁니다. 이런 게막 다. 여기랑. 바뀌었죠? 엔진 커버랑 슬램 패널? 이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브이덕트도 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뀐다고 하고, 테크 컬렉션 하면은 이게 좀 딜레마예요. 그, 이 차에 유일한 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안에서 그 벤츠에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아우디는 MMI고 BMW는 아이드라이브고 벤츠는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하여간 이거를 하면은 너무 벤츠스러워져 가지고 이게 바뀌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이런 거 필요도 없고 컴포트 컬렉션을 하면은 그 시트 조절 폭이 넓어져서 이 부분이 에스턴 마틴은 이 조절하는 게 여기 있어요. 특이하게 보통 차들 보면은 다 그러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운전석의 왼쪽에 있죠. 근데 얘는 센터 콘솔 쪽에 있습니다. 그게 좀 영국 애들은 다 특이해요. 보면은 플러스 컬렉션을 하면은 뭐 돌아가겠습니다.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에스턴 마틴을 사는 이제 본방이 되는데, 얘네가 가죽을 아주 잘 써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환상적인 그 영국제 가죽을 한번 이번 안에 인테리어 컬러는 울트라맨 우주 무슨 MA16 성단에서 온 그분 빛의 거인. 이렇게 하면은 어우 일단 울트라맨 아닌가요? 요새 사람들은 아이언맨을 생각하시려나? 그 트러플 하면은 재밌는 거죠. 이게 그 비아그라 아니고 푸아그라 그리고 뭐죠? 캐비어 그리고 트러플 하면은 3대 진미라고 뽑히는 버섯이거든요. 이게 엄청 비싸요. 이게 500g에 한 158만 원 정도 하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음 효과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유럽 왕실에서는 뭔가 한바탕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음식에 몰래 갈아 넣기도 하고 그 데이트 레이프가 그때도 있었나 보네요. 그때 지금은 뭐 수면제를 쓴다면 옛날에는 트러플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제 트러플은 하얀색이고 프랑스제는 약간 검은빛이 나는데 이게 트러플 크림 트러플이 붙은 걸 봐서 이탈리아제 트러플을 말하는 것 같고 트러플을 하면 또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죠. 그 비틀즈 앨범 그 에포니머스 앨범이라고 그러죠. 자기 그 뭐냐 그러냐 자기 밴드명을 걸고 만드는 걸 에포니머스 앨범이라고 그러는데 비틀즈 앨범 보면은 거기 세보이 트러플이라고 조지 해리슨 지금 폐암으로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는데 그분이 절친이라고 해야 될지 뭐 동서 관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에릭 클립튼이 하도 초콜릿을 입에 달고 살아서 너 그렇게 먹다가는 어제 평생 치아 망한다 이런 걸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때 세보이 트러플은 그 초콜릿의 상표 이름이고 하여간 여기서 나온 트러플은 버섯입니다. 버섯. 오늘은 잡소리가 너무 많이 기네요. 스티칭은 레더 이거에 맞출 수도 있고 컨트라스트를 넣을 수도 있는데 컨트라스트를 넣어도 이 그래픽에서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는 당연히 통풍과 열선 이건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이게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여기 로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엠브로이더리 하면은 자수, 엠보스 하면 엠보싱, 파인 거. 그래서 벤티지 로고 말고는 에스턴 마틴 윙 로고를 저는 자수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 자체도 변경이 가능해서 레더에 맞추면은 빨간색 여기 이렇게 생기는데, 그 날개 모양이. 시트벨트는 너무 빨간색만 쓰면 그러니까 좀 무난하게 아이보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닝 하면은 여기 위에 천장인데, 이 천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고급 차의 숙도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고급스러워 보이는, 위에를 다 가죽으로, 같은 빨간색 가죽으로 덮고, 그냥 가죽도 아니고 퍼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타공을 했다는 뜻인데, 그 가볍게 하기 위해서 타공을 한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바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카펫은 어떤 색으로 할까요? 카펫을 잘볼수 있는 뷰가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데, 이거를 빨간색으로 놓으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면 여기가 빨갛게 변했죠? 그리고 부트 하면은 영국 애들은 트렁크를 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빨간색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검은색인데 빨간색으로 됐죠? 그리고 플로우 매트는 이거 어차피 안 보여준다고 나오니까 놔두고, 스티어링 휠은 이게 좀 수동이잖아요. 수동을 하려면은 그한 손으로 이 휠을 잡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미끄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딱그 디자인만 봤을 때는 얘를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아 이거 말고 아닌데, 아 디자인적으로는 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수동이라서 좀 알칸테라를 바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면은 좀 형상도 좀 바뀌어요. 원래 이게 좀 동그랬다면은 약간 그 사각형에 가깝게 된다. 트림 인레이는 이거 색깔 말하는 건데, 카본 넣죠 뭐. 가볍던 거 하면 어차피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이거는 뭐죠? 주얼리 팩이라 그래서, 뭐가 바뀌더라?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너무 시커머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트레드 플레이트라고 하면 여기 발판 놓는 거 말하는 건데, 뭐 카본 넣죠 뭐. 가격 모르니까. 애스턴 마틴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뭐 메이커는 딱히 없이 그냥 자기네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보통 벤틀리 하면은 그 영국의 하이엔드 네임, 그 이름, 너의 이름은 할때그 이름 말고 NAIM 네임을 쓰고, 일본 렉서스 하면은 마크 레비슨을 쓰고, 대부분의 차들이 뭐 뱅앤올립슨을 쓰거나 볼보 그런 애들이 BMW를 쓰죠. BMW를 가장 좋아합니다. 뱅앤올립슨 정말 안 좋아합니다. 엄브렐라 홀더, 이거는 영국 차니까 있어야겠죠? 러기지는 뭐 이런 차들이 GT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방을 충분히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리모와 이런 가방 같은 거는 잘안 들어가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7개짜리 뭐 가방을 팔아요. 여기 딱 부트 스페이스에 들어갈 만큼. 그래서 또 영상을 잠깐 껐다 하겠습니다. 휠에 있는 자잘한 액세서리 중에는 이거 하나 귀여운 것 같아요. 밸브 그 캡에 애스턴 마틴 로고 새겨놓는 거. 근데 이런 거는 또 훔쳐갈 수도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컨디셔너는, 이런 차들은 자주 타는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딱그 파워 아울렛에 물려서 지나치게 방전되지도 않고 또 과하게 충전되지도 않게끔 해주는 그런 게 있고, 이 타이어 쿠션을 보면은, 저는 이거를 뭐 다이캐스트를 모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이캐스트인 고무가 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차에 이런 거를 하는 건 처음 봤네요. 이거를 하려면은 사람 몇 명이 들러붙어가지고 해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 커버는 뭐 알아서 하겠고 스타일링 보면은 어피어런스 패키지라 그래서 이건 아까 했는데 또 있네요. 뭐, 뭐 해봅시다, 뭐. 얘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논리적이지가 않은 게, 아까 분명히 내가, 여기 휠캡, 카본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튜브, 뭐라 그러죠, 그거를? 밸브 캡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통의 차들 같은 컨피규레이터 하면 이걸 하면은, 뭐 네가 옛날에 한 거를 번복해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데, 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됐네요. 한번 하나씩 봅시다. 앞에서 보면은 좀 물고기 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전 세대 그 반티지가 훨씬 난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수동이 달려있는 12기통, 아 잠깐 8기통이죠 얘는. 8기통짜리 이런 걸 만들어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에스톤 마틴이 이렇게 좋아 보여요. 쟤는 보시죠. 디퓨저. 양산차인데도 이렇게 과격한 디퓨저를 달고 있고, 이그조스트가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조약돌 같다 그럴까요? 그래서 에스턴 마틴 하면 자가토랑 협업하는 것도 유명하죠. 여기도 아까 뭐라 그러죠? 더블 버블 느낌을 살짝 낸것 같아요. 제 뇌피셜입니다. 뒤에서 보면은 카본 뭐 있습니다. 실내가 참 압권이죠, 이 차는. 울트라맨 컨셉의 빨간색과 흰색은 아니고 트러플색. 뭐또 해본 얘기가 있을까요? 이 송풍구가 뱅키쉬 때부터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오. 이상해요, 형상이. 그냥 동그랗거나 네모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있어주고. 실내는 이 컬러 디자인은 누가 참 생각을 해놨는지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 부분이 지금 에러가 난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진 않겠죠, 설마?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해볼 말이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에스턴 마틴 시승기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보다 일단 여러분들 도그 레그 클러치라는 걸 아시나요? 도그 레그 트랜스미션. 보통 수동 기어는 1단이, 후진은 어디든지 좀 차마다 다르고, 1단 여기 있고,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도그 레그 클러치는, 어딨냐. 이런 식으로 1단이 여기 있고, 2, 3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지금 6단은 의외로 이게 그 최신 기술이에요. 6단 수동이. 우리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6단 수동 하는데, 6단 수동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옛날에 5단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이게 개의 머리, 대가리, 앞다리, 뒷다리를 생각하면은 개 같죠? 자, 그래서 옛날에 5단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유지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 레이싱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2단과 3단이죠? 2단과 3단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게 다고, 이렇게 4, 5단 같은 오버드라이브를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직선 도로가 긴, 뭐, 서킷이 아닌 이상에는, 2단과 3단이 이렇게 도그, 레그 클러치면은 2, 3단이 이렇게 일렬로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좋은데, 예를 들어, 아까 도그 클러치가 아닌 평범한 클러치는, 어딨어? 뭐였네? 이런 식으로 하면 2단과 3단이 H자로 엇갈려가지고 이게 시프트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 타임로스를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나마 줄여보고자 해서 나온 게 도그 레그 트랜스미션이고, 이게 도그 클러치랑 헷갈리면 안 돼요. 도그 클러치는 뭐냐면은 이게 공돌이들이 쓰는 말인데, 그 어떤 이렇게 꽉 올리는 거 있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 이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들어가서 꽉 물리는 거, 그런 거를 도그 클러치라고 그러거든요. 걔네들은 한번 물면은 절대 놓지 않아서 그런 개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도그 클러치라고 그러고, 그 도그 레그 클러치랑은, 아니, 도그 레그 트랜스미션과 도그 클러치를 혼동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얘도 보면은 그 이거 전에 반티지 SV12 거기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은 7단까지 나왔죠. 수동인데도 7단입니다. 근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도그 레그 클러치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뭔가 좀 레이싱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시승기를 다 읽어는 봤는데 이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모르겠어요. 뭔지,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이걸 누르면은 뭐가 될까요? 혹시 이거 타시는 분 있으면은 한번 좀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진짜 궁금합니다. 얘는 카본 패키지 이런 거다안 넣고, 옵션을 그렇게 많이 넣은 차 같진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을 또 이제 13분 동안 털어보자면은, 여기 있는 게그 AM, 뭐라고 그러죠? AM 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AM 그 오전 교대 근무 그런 게 아니고, AM은 애스턴 마틴이고, 애스턴 마틴 쉬프트라는 게 여기 있어가지고, 그 매뉴얼 바이크 중에서도 저도 지금 야마하 R6를 타고 있는데, 걔도 매뉴얼 트랜스미션이긴 한데, 그 시프트를 업시프트 할때그 원래는 스로틀을 풀고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악셀을 밟았던 거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변속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엑셀 패들 하는 그거 신호를 바이패스 해 가지고 그 빨리 올려주는 기술이 퀵시프트라는 게 있거든요. 좋은 그제 바이크에는 업시프트만 되고, 더 좋은 바이크 같은 경우는 다운시프트도 지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급 가면은 수동,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만 수동 티를 내는 거지, 실제로 도로 주행할 때는, 물론 그거는 저속에서만은 안 되고 고속에서만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러시아워 때는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그 러시아워만 안 피해 가면은 이 수동도 아주 자동처럼 탈수 있는 기술이 이 오토바이에는 있거든요. 있는 것도 뭐 최근 얘기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고, 그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이 AM 버튼을 누르면은 클러치 페달 안 밟고도 지가 알아서 다음 시프트 하면은 레브 매칭을 해주고, 업시프트 할 때는 가스 여기 엑셀을 잠깐 풀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처음 시작할 때만 클러치 한번 쓰고 그 클러치 조작 없이도 아주 막히지 않는 이상에는 그거를 보정해주는 아주 신박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하면은 또 욕을 더럽게 먹죠. 저 같은 순수주의자 퓨어리스트들한테. 근데 이런 게 하나 있음으로써 어떤 그 8기통 자동차를 오토바이 타는 기분으로 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게 그 만능은 아니라서 얘도 이게 있다 그래서 막 3단 넣고 막 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잠깐만 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버튼이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퀵시프트, 바이 디렉셔널, 퀵시프트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그냥 스로틀 감은 상태에서 발로만 툭툭 쳐주면은 변속이 돼주고, 다운시프트까지 쳐주면은 아주 금상첨화죠. 첨화죠. 굳이 듀얼 클러치 그런 거 없이도 매뉴얼도 이런 퀵시프터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재밌게 탈수 있기 때문에, 사실 퀵시프트가 없어도 그 클러치 리스트 쉬프팅이라고 해서 다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 수동 트랜스 매뉴얼 트랜스미션이란 게
약간의 유격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업시프트를 할 때는 그 엑셀을 밟은 상태에서 살짝 뗍니다, 발을. 그 상태에서 중립에 놓은 다음에 한 0.5초에서 0.1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업시프트를 하면은 그 클러치는 안 밟고도 들어가요. 이건 제가 실제로도 해본 거고, 그다 알죠? 나만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다운시프트도 예를 들어 3단에서 2단으로 하려고 그러면 3단인 상태에서 중립으로 뺀 다음에 살짝 그 후가시라고 그러죠? 준 다음에 2단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진공에 쏙 빨려드는 것처럼 아주 쏙 빨려 들어가는데, 또그 맛도 아주 쏠쏠합니다. 근데 그게 잘 하면은 차에 무리가 안 가는데, 잘 못하면은 차그 기어가, 아까도 말했듯이다시피, 이런, 아무리 싱크로 메쉬가 있다 그래도 그게 회전수 보정을 안 해주면은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이 하면 좋고, 잘 못하는 사람이 하면은 클러치 괜히 아끼려다가 그 트랜스미션 자체가 막 망가짐이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들 보면은, 실제로 차를 과격하게 물어보면은, 제일 아쉬운 게, 그 오토바이는, 니그립을 할수 있고, 뭐, 힐그립도 할수 있고, 되게 붙잡을 공간이 많은데, 자동차라는 거는, 의외로, 안전벨트라는 하나 좋은 건 있지만, 내 몸을 고정하기 위해서, 버킷시트 같은 그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몸을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무릎으로 이런 식으로 꽉 누르고 내 몸을 고정시키고, 내 몸이 수직 방향으로 통통 튈 때는 핸들로 내 몸이 솟구치지 않게 위로 그렇게 해주는데, 그때 여기 쿠션이 없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무릎이. 그래서 제가 차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순정으로 이런 식으로 니 패드가 달려 있으면은, 이 차는 달리는 거를 염두해 두고 좀 달려본 놈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얘도 지금 이쪽에서는 확인이 되나요? 잘 어두워서 안 보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도 정말 옵션에 아무것도 안 넣었네요. 그런 식으로 있어서, 자, 정말 달리는데 포커스를 맞춘 그 에스턴 마틴 반티지 V8. 이것도 한정판으로 또 AMR이라 그래서, ASMR이 아니고 AMR, 에스턴 마틴 레이싱. 그래가지고 특수한 부서가 있대요. 또 거기서 60주년으로 또 만든 것도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경쟁 모델이라 그러면은 911, 혹은 좀돈 많이 쓰면은 570 맥라렌 570S 이렇게 있는데, 570S는 데일리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논의 비교 대상이 아니고, 911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GT카의 정점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면은 반티지 나쁘지 않다고 이 사람이 따봉을 날리고 있죠. 시계는 롤렉스인가요? 아유,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너무 인위적이에요, 이게. 이 성풍구 벤트가 웨스턴 마틴 하면은 크리스탈 키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여기 아주 아주 멋진 기믹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게좀 아쉽고, 여기 보이죠? AM, 쉬프트, 교대 근무, 오전 근무. 자, 그러면은 이번 견적만 내볼게요. 정확히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여덟 번째일 겁니다, 아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거 여는 캐치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지금 보니까. 앵커처럼 생겼네요. 닷. 뭐 이상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사도 있죠? 이렇게 생기네.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아, 딱 그거 얘기 한마디만 하고 할까요? 아까 트러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개그물로도 나누면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고 그러는데, 흙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걸 찾기 위해서 그 후각이 아주 발달한 그 돼지를 수년간 훈련을 시켜서 그걸 찾는다고 합니다. 이게 또 제가 옛날에 제가 하는 게임이 별로 없는데, 그 몬스터헌터라는 게임을 저는 몬스터헌터 G 플레이스테이션 2 때부터 계속 한건 아니지만 뭐 간혹가다 했습니다. 지금도 PC에서 나온 게 뭐였죠? 월드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무슨 멧돼지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걔가 이렇게 다니는 데를 보면은 그 푸른 버섯인가 뭔가를 만드라곤가 뭔가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보면은 다 이렇게 그때는 몰랐는데 다 이유가 있고 그런 헤리티지가 있는 거고, 실제로 돼지를 이용해서 그 얼마였죠? 500g에 158만 원 하는 최음제를 옛날에 그런 식으로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수조가 아니라서 뭔가 좀 사는 게 힘들고 그렇다고 해도 뭔가 그 흙속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뭐 희망을 갖고 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제가 뭐 흙수저는 아닙니다만 그 다이아몬드 수조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다음 생애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대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에 봅시다.